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SK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이 상황은 재계 2위인 SK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도 지금 물려받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도 바로 또 물려줘야 하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에서 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김희영, 이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와의 사이에서는 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씨가 전 남편에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영 씨 사이에서도 자녀가 둘이 있고, 노소영 씨 사이에서는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만약에 노소영 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이혼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소영 씨는 완전히 여기는 기업에서 상속 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녀 3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보통 상속에서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데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희영 씨와의 결혼을 하게 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김희영 씨가 1.5, 그리고 김희영 씨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전 남편과의 자녀인데 그걸 입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김희영 씨가 입양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김희영 씨와 자녀 두 사람, 자녀는 각각 1의 지분, 김희영 씨는 1.5, 합치면 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소영 씨와의 관계에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각각 1이니까 3입니다. 자, 그러면 노소영 씨와 관계에서 자녀 3명은 3의 지분, 김희영 씨와 그 자녀 두 사람을 합치면 3.5 지분, 그러니까 지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희영 씨와 노소영 씨와 관계에 있어서도 자, 이게 지금 크게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이 최태원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4조 원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이 노소영 씨가 처음에는 주식을 달라, 42.92%인가 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거기에 패소를 했어. 사실상 패소입니다. 자, 665억 정도를 이 지분을 갈라라 했는데, 자, 2심 항소심에서 자, 여기에 14조 가까이. 자, 그래서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기로 했다. 자, 이것은 최태원의 전체 갖고 있는 재산의 3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태원의 지분 변동이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노소영 씨는 2차 이 항소심에서는 주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재산을 35% 절반을 달라고 했고, 그 절반을 현금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35%, 최태원 65%, 노소영 35%를 해서 그걸 따져보니까 자, 1조 3,808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돈을 최태원은 현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자,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도 있고 비상장 주식도 있고, 그렇게 되면 최태원은 지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최태원은 주식으로 주는 것보다 현금을 주는 게 불리한 이유는, 주식을 준다 할 경우에 그게 자녀도 있고 노소영 씨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지분 관계에서 주식을 당연히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경호권 방어에도 뭐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달라 했을 경우, 그러면 최태원의 주식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경영권 방어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계산까지 다 하지 않았을까, 노소영 씨가.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 노소영 씨 대반격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도,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녀까지, 그러니까 최태원이 혼외 자녀까지 키우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가출을 해가지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김희영 씨가 결혼 생활할 때도 본인이 직접 그 이혼하도록 본인이 종용을 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어떠한 여성을 이혼시켜가지고 자기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게 했다. 자, 이걸 언론에 공표를 하고 밖으로 드러냈다는 거, 이걸 보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 일반적인 가정에도 이렇지 않은데 재계 2위 서열인 SK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 노소영 씨 관계의 지분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계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한 후 김희영 이사장과 재혼하면 SK그룹의 3세 승계 구도는 복잡해집니다. 최 회장은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으며, 김 이사장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도 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최 회장이 입양한다면 그 역시 동등하게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요.
민법에서 자녀의 상속권을 잃으며 배우자는 1.5. 따라서 이혼으로 노관장의 지분은 사라지고 노관장의 세 자녀들은 총 3의 지분을, 김 이사장과 두 아이들은 총 3.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을 앞두고 노관장은 재산 분할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향후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을 위해 실탄을 비축해 둘 것 같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후계 구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준비해야 한다. 내가 사고를 당하면 누가 있거나 나만의 계획은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벌가의 이혼은 후계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관장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지분은 3. 그런데 김희영 씨가 최태원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까지 입양하게 되면 전체 3.5.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달라 했고 그게 지금 1조 4천원 가까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주체제입니다.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17.73. 자, 그러니까 최태원의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SK는 이제 지주체제입니다. 진주회사의 지분율이 17.73% 갖고 있고 SK 시가총액이 한 10조 초반 정도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가치만 대략 한 2조가 좀 안 돼요. 1조 중후반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65대 35로 나눠주면 이 노 관장한테 의결권이 6% 정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 SK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SK 지주를 먹으면 그룹을 먹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태원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여기 29.6% 나오지만 대략 한 20% 중반 정도 돼요.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전 자료라서 그런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7에서 18%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6% 정도를 노 관장한테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영권 방어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모펀드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한번 사볼까 하고 펀드 들어오면 그때부터 경영권 분쟁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6% 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경영권 방어에. 그러니까 항소하겠다는 얘기를 저쪽 변호사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는 이제 지주체제입니다. 진주회사의 지분율이 17.73% 갖고 있고 SK 시가총액이 한 10조 초반 정도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 가치만 대략 한 2조가 좀 안 돼요. 1조 중후반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65대 35로 나눠주면 이 노 관장한테 의결권이 6% 정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 SK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SK 지주를 먹으면 그룹을 먹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태원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여기 29.6% 나오지만 대략 한 20% 중반 정도 돼요.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전 자료라서 그런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7에서 18%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6% 정도를 노 관장한테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영권 방어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모펀드 갔다 와가지고 내가 한번 사볼까 하고 펀드 들어오면 그때부터 경영권 분쟁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6% 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경영권 방어에. 그러니까 항소하겠다는 얘기를 저쪽 변호사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는 이제 지주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SK가 최태원이 갖고 있는 게 한 17.7. 자, 여기서 특수관계인까지 다 합치면 29.6. 자, 그런데 한 20% 초중반대라고 보면 여기서 지금 65대 35로 나누니까 노관장에게 가는 비율이 한 6%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으로서는 이 6%가 빠지면은 그 전체 대주주 지분에서 2, 3%만 빠져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6%가 빠지면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노소영이 힘이 들어가지고 재산을 뭐 내놔라 뭐 이렇게 싸우고 또 아버지 재산 비자금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녀인 최윤정 여기에 최민정 이녀 해군에 장교를 갔던 그 최민정에게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자, 이게 말하자면은 재산 분할도 그만하겠다 하니까 자, 여기서 그만두면은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최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자, 이 아버지가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자녀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최민정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런 태도를 보면 지금 사실상 자녀끼리의 지분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최민정이의 지분을 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지분 관계 지금 SK의 미래 관계를 봤을 때 엄마에게 이게 재산 분할을 하라고 딸이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도 결국은 보면 자, 이 김영희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김혜기라고 하는 사람 자체부터가 처음에 최태원과 재산, 돈 때문에 이렇게 뭐 사실혼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러니까 지금 엄마와 딸, 이 자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자녀 세 사람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자, 어머니를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 그래서 여기도 20억 원의 위자료, 원래 1심에서는 위자료가 1억이었는데, 그게 2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65억 원에서 20배인 1조 4천억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노소영 씨가 지분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태원 씨는 경영권 위기다. 여기다가 최태원 씨는 이 6%라는 지분을 팔아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현금을 줘야 된다. 노소영 씨는 그걸 현금을 가지고 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금을 화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씨의 지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태원은 노소영 씨에게 백기 투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회사를 지키려고 하면.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SK가 자칫하면은 자, 이 사모펀드 뭐 이런 데서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SK의 주인공은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노소영 씨와 그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회사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회사 지키기에. 가정을 지키는 건 실패를 했지만 노소영 씨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되돌릴 수 없고, 자, 가정을 지키는 것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 사회에. 자, 그래서 이 노소영 씨도 재산을 일종의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겠다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 후계 계도, 후계 구도까지 개선한, 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와의 이 관계, 지금 이 이혼을 하면서도 지금 이런 것이, 자,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자, 이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소영 씨 지금 이 앞으로 이 그 재산 보유 지키고,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도 이 자녀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그래서 SK를 지키기를 아닌가. 그러니까 노소영 씨는 자기 지분을 확보를 한 거고, 따로 그 지분과 별개로 최태원의 이 상속 구도에서는 이 자녀 세 사람이 최태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1, 1, 1 갖게 3을 갖게 되는 거고, 김희영 씨와 그 자녀들 3.5가 갖게 되는데, 노소영 씨가 기본적으로 6%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하게 됐다. 그래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노소영 씨가 반격을 했고, 이 반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으로 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심이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양측의 PT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론했습니다. SK 지분은 어느 정도로 요구하셨습니까? 이 재판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주식 형성 기업을. 자, 여기 보면 이미 이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가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사회 정의, 그리고 이 일을 사회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K를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이미 가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자, 그래서 SK를 지켜가지고 SK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SK가 자칫하면은, 자, 여기 김희영 씨 자녀에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노소영 씨 자녀로 통해서, 자, 이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또 키워가지고 육성 발전시키겠다. 자, 이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동안 잘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녀 세 사람 모두 다 SK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딸, 둘째 딸 모두가 SK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씨도 SK 쪽에서 지금 부사장 쪽을 하고 있고, 셋째 딸은 지금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SK에 근무했고, 막내 아들도 SK에 지금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SK맨들입니다. 그 이들을 통해서 SK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잘 지켜내겠다.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최태원, 가정을 버리고, 조강지철을 버리고, 자, 이게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본인은 물론 이건희와, 이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 가정을 버린 대가가 기업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